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아 참 영화 얘기를 못했어요. 네. 영화 출연 네. 이번 영화 말고 전에도 네. 영화 출연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우리 제작진들은 그 저는 사실 못 봤는데 굿모닝 프레지던트 여대통령 역할 하셨잖아요.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 대통령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냐에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어. SBS 무슨 드라마를 출연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녹화하러 이렇게 갔는데 카메라 하는 선생님들이 고드심 씨, 야 멋있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여성 대통령 1위로 뽑힌 거 모르세요? 그래서 에?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어머니 같이 푸근하고 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원하는가 보다 이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장진 감독이 딱 그거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대본이 여자 대통령의 비중이 좀 컸어요. 사실. 네. 그랬는데 임박해가지고는 대본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왜 바뀌었냐고 얘기는 못했는데 장동건이가 나왔고 장동건이 대통령 나오고 이순재 선생님 나오고 네. 제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새 대통령의 얘기를 했는데 장동건 씨가 젊고 정말 또 잘생기고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배 거기다가 비중을 많이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쪽이 많지 않고 여자 대통령의 비중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작품이고요. 그때 남해에다가 세트를 지었죠? 청와대 세트를. 네네. 그래서 그 청와대하고 네. 똑같이 지어놓고 네. 거기서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또 엄마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해녀 역할에서 대통령 역할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뭐 안 해보신 역할이 거의 없는 셈이고 특히 또 사랑하는 역할만 안 해요. 그거만 빼고 그러니까 처녀 때 내가 처녀 때 처녀 역할을 안 주고 요만한 애기 딸린 엄마부터 주더라고. 그러더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근데 사극에서도 춘향이를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글래머라서 한복이 잘 안 어울리셨다고.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 말 타고 여자가 이렇게 바닷가 가는 그 무슨 에마 부인. 에마 부인 일이 고드심한테 왔었어요. 아. 왔었는데 네.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 타는 거는 못하겠어요. 그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안소영 씨가 했죠. 네네네네. 아, 그 춘향이 할 기회도 놓치시고. 아유 그때 춘향이는 양정화가 했잖아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또 이제 독특한 역할로는 박봉숙 변호사. 네네네. 그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변호사 역할은 좋았어요. 좋았고. 그 뒷얘기가 실제 변호사 못지않게 여러 군데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며요. 많이 받는다기보다도 뭐 하여튼 꽤 괜찮게 했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조정위원회 이혼하는 조정위원회에 이제 또 명단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한 몇 번 앉아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부부가 딱 와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것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살고 있을 때는 완전히 정말 뭐 이렇게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지만 헤어지기로 작정하면 제일 무서운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지면 사실은 안 되긴 안 되는 네. 건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틀림없어. 근데 아니라고 뽀득뽀득 우기는 그 눈빛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조정위원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배우 생활을 못 하겠구나. 눈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보는데도 그 사람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도 내 눈을 보면서도 거짓말 하는데 아 그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차고 나왔어요. 이제 난 이제는 부르시지 말라고. 나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리고 배우가 이거 오래 할 직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한 적이 있는데 박봉숙 변호사 덕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네, 네. 예. 아, 우리 스태프들이 왜 성함이 주인은 이제 하도 고두심고두심해서 그냥 모르는데 이름이 좀 독특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가 두자 돌림이에요. 아, 두자 돌림이시구나. 두춘, 두성 뭐 중간에 오빠가 FM 그 네. 오빠만 성주였는데 그것도 두한으로 뭐 고치고 아. 다 두화, 두실, 두심 두자 돌림 두정 뭐 다 이렇거든요. 근데 두심이라고 붙였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표재순 선생님이 어느 날 비원에서 찍고 그 근처에 이제 차 마시는 데인 것 같아요. 영란이랑 다들 이렇게 좀 앉아 있었어요. 뭐 하여튼 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뭐 머리는 그냥 한복 머리 하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좀 여배우니까 이쁜 이름으로 하나 바꾸는 게 어떠냐고 그러셔서 아니요 선생님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쓰게 된 거죠. 근데 네, 네. 정말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고 두심 그러면 좀 이름 같지도 않고 뭔가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내 동생 화예요. 화는 조금 배우 이름 같잖아. 뭔가 꽃이 뭐 꽃인 화자는 아닌데 화 그냥 한글로 들으면 뭔가 뭐 꽃 같은 느낌. 그래서 쟤한테 야 우리 둘이 이름 바꿀까?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그냥 독특하니까 사람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그런 의미도 또 있고 예, 이제는 예. 뭐 너무 익숙해져서 이름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배우 고두심 하면 당연한 이름 당연한 이미지 이게 떠오르니까 인생 맞춤 인생 보험 삼성생명.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젊은이들에게 또 그래도 뭔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의무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1920 19살 20살 1920이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진짜 힘든 세상에 정말 어떻게들 버티고 우리 나이 갈 때 될 때까지 살까 하는 생각을 정말 해봐요. 진짜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제 무슨 뭐 자기들 잡도 이제 더 없어질 것 같은 어떤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오는데 사람들은 뭐 더 많이 나라고는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다고 또 그게 뭐 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다른 집에 뭐 금은보화가 있어도 내 앞에 코앞에 진상이라고 코앞에 그저 있는 거 가지고 그저 꾸덕꾸덕 한 발 한 발 이렇게 움직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이렇게 보면서 가고 가다 보면 나의 뭔가가 내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도 되고 아 내가 잘 왔다 아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그것도 조금 어른이 돼야 알지 이렇게 어렸을 땐 모르더라고요. 그래 또 살아봐야 아는 거라서 네, 참 얘기하기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어떻게 막 못되게 하는 그런 삶은 살면 안 된다는 거. 네. 그죠? 내 주어진 거에서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네. 근데 그저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진 그만큼을 가지고 그전 그래도 그거를 희망의 보따리로 희망의 끈으로 삼고 끄덕끄덕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널 높이 뛰게 하려고는 그런 그런 생각해봐도 절대로 그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언젠간 그게 부딪혀서 자기에게 또 돌아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남들이야 뭐 어떻게 가든지 남들이 나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능력도 다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뭔가 또 다른 저 사람보다 다른 능력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이렇게 개발하고 알아서 그렇게 좀 일단은 하여튼 건강해 하는 것이 최고고 예. 네. 건강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건강하는 거 정말 가족에게 모든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 나이 되니까 정말 너무 아니 옛날부터 나는 걷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아, 맞아요. 잘 걸으시잖아요. 정말, 정말 걷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걷는 것이 최고예요. 지금도 평창동에서 내려오셔서 버스 타고 네네네. 가셔서 네. 걷고 그러세요? 네. 지금도 거기 평창동 내 집에서 그 광화문 인사동까지 걸어오면 1시간 45분.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 집 저 집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차도 얻어 마시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는 어디 무슨 또 된장집 같은 데 가서 된장찌개 하나 먹고 버스 딱 타면 제일 앞좌석. 거기는 카드 이렇게 찍느라고 여기엔 사람이 탔구나 싶어가지고 여긴 철을 안 봐. 딱 그 앞자리. 비어있을 때는 아주 럭키한 거죠. 네. 거기 딱 이렇게 요즘은 또 마스크까지 하니까 말만 안 하면 돼. 목소리만 안 들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그 시야가 좋아요. 버스 타면 그 이렇게 승용차 탔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싹 보면서 저기 뭐가 있었구나 여기 네, 뭐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집에 아직도 오죠. 그렇게 열심히 걸으시는구나.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건강한 거는 일단 우선이고 건강하면 그 생각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내 일이 다 보이고 그렇게 뚜벅뚜벅 네. 걸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니요, 정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네,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유, 드라마를 같이 뭐 많이 하지도 못했고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 저도 선배님 좋아해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뭐 기회 있을 때 네, 자주 그래요. 봬요. 네. 밥도 같이 먹고.
오늘 원더풀 라이프 저희 스튜디오에 멜로드라마의 거의 모든 주인공을 도맡아 하셨죠. 이정길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7년의 연기 생활을 이제 털어놓는 그렇죠. 강의이기 때문에. 네네.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북 출신이신 것을. 고향이 워낙 미남이셔서 서울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유년기 시절 환경이 별로 좋지 않게 많이 겪었어요.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한양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서라벌예술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가서 연극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어머니한테 꺼낼 말이 아니지. 미래 어떤 보장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일단은 불이 붙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어머니 몰래 네. 서울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한 두 달을 교복을 싸갖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졸도까지.